영원한 축구 강호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대한민국과 맞붙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2002 한일 월드컵 20주년을 기념해 6월 1일부터 6일까지 풋볼위크로 정하고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이 기간에 특별히 거스이긴크 감독을 초청해 의미 있는 만남을 가질 예정입니다. 6월 A매치 기간 동안 한국 대표팀은 축구 강국들과의 평가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날짜는 6월 2일, 6일, 10일, 14일이 유력합니다. 유럽 축구연맹 네이션스 리그를 진행하는 유럽 팀들을 제외하고 남미와 아프리카 팀들과 평가전을 계획 중입니다. 우선 영원한 우승 후보 브라질과의 경기는 사실상 확정되었고 2021 코파 아메리카 우승팀인 아르헨티나 그리고 칠레, 파라과이 등 남은 세 경기의 스케줄까지 동시에 추진 중입니다. 만일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와의 경기가 성사될 시 2022년 벤투호는 네이마르, 메시 그리고 호날두와 모두 상대하게 됩니다. 한국의 주장 손흥민과의 맞대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